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예, 자체 박수.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귀하시, 아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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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귀하신 분들 모셨습니다. 두 분을 예. 모셨습니다. 예. 예. 고영화 회장님 이래로 가장 예. 시니어 예. 창업에. 시니어. 예. 예. 제 창업자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가장 네. 예. 그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고 말해야 될지. 예. 가장 예. 예. 올드하신 분들을 모셨는데요. 예. 저 박 대표님, 김 이사님, 네, 회사 소개하고 올드하다니까 나쁜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네,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어, 괜찮아요. 예, 용기 있게 창업하신 예, 죄송합니다. 시니어 창업. 아, 저는 시니어 말도 듣기 싫어요. 아, 마음은 시니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예. 네, 하여튼 네.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ATLAB 대표 박영숙입니다. 나이는 57세고요. 저희는 아유, 나이를 바로 나이 안 바뀌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저희는 예.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을 개발하는 보조공학 업체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그 스마트폰을 쓸 때 페이스북이나 또는 뭐 톡 페이스북, 카카오톡 쓸 때 메시지. 메시지 같은 거 쓸 때 예. 당연히 필요한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저는 여기서 예, 김사님 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 김정이라고 합니다. 네, 김정희 사님도 한 말씀 좀 하시죠. 네, 네. 본인 소개 조금 좀 더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각장애인이고요. 제가 시각장애인 당사자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제 세상에 나올 때 시각장애인이 반드시 써야 되는 네. 솔루션이 필요하겠다 해서 뛰어들었고 또 박 대표님이 또 저를 찾아주셔서 제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또 이렇게 저 험난한 길을 또 인도하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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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네.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가장 핵심 프로덕트. 가장 핵심 프로덕트는 그 시각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에 있는 글자를 음성으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글자를 확대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이름이 샤인 플러스죠. 샤인 플러스.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좀 한번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조금 구현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한마디로 시각장애인은 어쨌든 스마트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스마트폰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대충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아무데나 이제 손을 갖다 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겠죠. 네. 쓰게 된다면. 근데 화면의 모든 화면의 여러 가지 이제 아이콘이라든지 메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손으로 갖다 댈 때 그걸 음성으로 읽고 그것을 뭐 이렇게 더블 터치를 하면 실행이 된다거나 이렇게 구현이 된다면 이제 그거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이제 그렇게 그 구현 동작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 전맹자 분들을 위한 완전히 보이지 네. 않으시는 분들 예. 네. 그리고 저같이 이제 저시력자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이 저시력자분들은 이미지는 보여요. 이미지는 보이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글자를 확대해 줘야 되죠. 네. 그래서 글자만 이렇게 확대해 주는 이제 솔루션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맹자분, 저시력자분 요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 또 사이에 준맹자라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녁에는 전맹자가 됐다가 아침에는 또 준맹이 되고 낮에는 또 뭐 약시자가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력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스펙트럼이 아주 복잡한데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런 것들을 합해 놓은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특징이 되는 거죠. 네. 네. 예. 자, 저 제품에 이제 쓰는 사람은 얘기를 했고요. 기능도 일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는 뭐 예를 들면 데모를 잠깐 뭐 시연을 바로 가능할까요? 네, 시연을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네. 조금 이해하기 쉬운 거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저희 제품을 보통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워낙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그 실제 구글 플레이나 뭐 이렇게 마켓에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네. 수 있고요. 네. 그 유료로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글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구글에서
가진 않았지만 에픽의 네. 파일 네. 형태로 다운로드 유료 다운로드 되게끔 예 다운로드 네. 받아서 저희들 라이센스를 이제 받아야 돼요. 아. 그러면 네. 그걸 인증하면 이제 유료 결제가 되는 네. 거예요.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잠깐 예, 마이크를 예, 마이크 예, 제가 예. 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가 요거를 한번 확대해 볼까요? 엄청나게 크게 확대했죠. 아, 전화기 화면이 거의 그 한 반을 차지하고 네. 있네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이동도 되고요. 네. 톡백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뭐가 있냐면은 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가 확대돼서 왔다 갔다 이제 책 같은 걸 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눈의 피로도가 상당히 크겠죠. 잠깐만, 네. 자, 마이크를 대주시고. 눈의 피로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 네. 읽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기술이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네. 이게 지구본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쭉 그렇죠? 가면 여기 더 가면 여기서 여기가 끝이거든요. 보통은. 네. 근데 더 갈 수 있어요. 한 바퀴 도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글을 계속 읽어 나갈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특허를 받은 이제 기술인데 네. 그래서 지구본 원리로 그래서 네. 한쪽 방향으로만 읽어 나갈 수 있는 이제 네. 이런 읽는 것도 조금만 보여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전맹자분들이 되죠. 근데 이 전맹자분들은 가령 이런 식입니다. 이제 화면이 화면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손가락 한번 갖다. 아 손가락이 가다 되니까 읽어주죠. 음성이 저기 잘 잡힐까 모르겠네. 어떻게 한번 다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알람 시간 카카오톡 클립보드. 그럼 플립보드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클릭하면 클립보드 이게 실행이 될 거고 커버스터리 그룹 실행하면 클립보드 이 내용을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클리엔네트 글량스러운 소식 LGU 플러스 웹하드에서 지금 이거는 전맹자뿐만 아니라 저같이 약수자분도 이렇게 많은 양의 글자가 있으면은 네. 많은 양의 글자가 있으면은 읽기가 불편해요. 아. 근데 이렇게 읽어주니까 아.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평소에는 그냥 아예 이게 그냥 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네. 그래서 실행과 종료가 아주 편리하게 간단하게 원터치로 끝나기 때문에 약시자분들도 뭐 쓸 수 있고 전맹자분들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한 층이 이용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김이사님은 이제 이쪽 뭐 그 개발 쪽으로 주력해 네, 오셨는데 네. 그 기존에 뭐 다른 것도 개발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박 대표님이 이걸 가지고 사업화하시게 된 건지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시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대학원에서 그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네.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장애인분을 시각장애인분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네. 거기서 탑5에 드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그 프로그래머가 누군가 하다가 김정희사를 찾아서 제가 전화해서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네, 네, 네. 그때가 2009년도였고요. 이제 2010, 제가 그냥 이러닝 학습 설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네. 이렇게 만났는데 2010년도에 그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아이폰에는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스크린 리더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있는 거는 우리가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그 네.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김정희사는 그 프로그램만 20년 이상을 했던 탑 프로그래머거든요. 네, 저도 전산을 전공했지만 네. 사실 김정희사님의 프로그램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 측에 속합니다. 네. 네, 제가 보면 볼수록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뛰어난 측에 속하고 근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쪽에서 뛰어난 그러니까 이그 프로그램을 네. 거의 혼자 하셨거든요. 혼자서 네. 지금 3년간 개발하시는데 개발의 양이라든가 네. 개발의 내용이라든가 개발의 깊이 런처를 바꾸신 건데 상당 부분 아~ 예. 런처를 봐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런처에다가 이제 보이스도 넣고 그다음에 그 위치를 알아내서 그 위치에 있는 예. 앱을 해서 그 밑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거기 매핑돼 있는지 그걸 네. 찾아가지고 하는 건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미 제가 보기에는 뭐 나름 도사신 것 같아요. 예. 어느 수준에 굉장히 예. 네. 김사님 조금만 저기 한 말씀 더 보태셔도 되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사실은 예. 이제 시각장애인 분야의 그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래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쪽 분야가 조금 외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느 정도 수위에 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네. 어쨌든 저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인은 우리 사회에 같이 한 구성원으로 살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모르는 건지 물어도 봐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뭐 문헌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는 윈도우에서 이미 이제 그 이런 관련 이제 앱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 OS를 이제 안드로이드 와서 또 처음부터 다시 배워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만든 작품은 그 폐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을 많이 힘들게 한 했습니다. 네. 돈을 많이 쓰셨다는 얘기죠? 좀 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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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우리 김 이사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처음에 그 뭐 저 전공을 전공을 하신 건 아니죠? 예, 네. 저는 이제 사회사업학과를 전공했는데요. 네. 그 이제 프로그램 한지는 오래됐습니다. 뭐 한 20년이 좀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컴퓨터에 관심은 있었고 이제 도스 시절 막 그때부터 이렇게 관심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배운 도스, 게 없으니까 잠깐만요. 도스를 얘기하시는 거면 뭐 시청자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DOS, 예, 도스, 예, 예. 예, MS 도스라고 불렸던 예, 예, PC 도스. 예. 예, 맞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좀 했고 독학으로 거의 하신 네, 독학을 예. 했습니다. 아. 그 교보문고에서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저기 뮌털이 바뀌었었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대요. 그때 그 뭐 외람 뭐 죄송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좀 시력이 조금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네. 잘 아. 보이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네. 잘 보이는 걸 알면 상당히 이제 비교가 되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불편할 텐데 네. 잘 보이는 세계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비교를 못 해서 그것이 어떤 고충을 주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좀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기 그 코딩 그 귀찮아하면서 농땡이 치는 젊은 개발자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이렇게 그 저는 사실은 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런 얘기를 할 그 위치는 아닌데 그 저는 프로그램을 가슴으로 만들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머리는 확실히 저는 나쁩니다. 예. 근데 저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 절실한 거고 우리 예.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은 24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이것이 절실한 거죠. 이게 재활도구거든요. 그렇죠. 시각장애인의 재활도구는 힌지팡이거나 돋보기가 아니라 통신기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를 보호하거든요. 여기서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프로그램을 가슴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예. 저는 머리는 나빠요.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예.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예. 수준 높은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이 예, 짜시는 예. 능력이 있는 예. 굉장히 유능한 프로그래머인 건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제품이 그러면 짐작 이런 제품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아이폰에는 이제 보이스 오버라는 거가 네. 있고요.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네. 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는 이제 보이스 오버라는 거가 있고 네. 이제 이 안드로이드는 이제 구글의 톡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미 제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제품은 그 나름대로 경쟁 우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일단 그 톡백이라고 하는 제품은 사실은 그 자체 TTS라든지 그 글자를 입력하는 키보드라든지 네. 또 서핑을 할 수 있는 웹 서핑 브라우징 기술이 안 들어가 있어요. 탑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거냐면 인터넷이 안 되는 거고 입력이 안 되는 거고 소리가 안 나는 거가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원칙적으로 맞는데 다만 지금 S사에 나온 것들은 읽어져요. 네. 그거는 삼성. 예. 예.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거는 톡백이 읽는 게 아니고 S사가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키보드에 음성을 달아주고 네. 그 삼성에 TTS를 달아주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잠깐만요. 네. TTS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TTS는 텍스트 to speech. Yeah, speech. 그래서 yeah. 글자가 써 있으면 그거를 소리로 읽어주는 기술. 소리로 읽어주는 네, 그런 거, 기술이나 yeah. 프로덕트를 TTS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톡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그 펜텍 시리즈, 뭐 L사의 시리즈 네. 또는 그 구글의 레퍼런스 폰마저도 그 사용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삼성 것만 이제 가능한 거죠. 네. 뭐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경쟁력은 이미 차이가 벌어진 건데, 그 밖에 뭐 화면을 크게 확대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고요. 또 이제 보이스 오버 같은 거는 시각장애인계에서 상당히 좀 사랑을 받고 있는 앱이 맞습니다. 다만 애플사의 맞습니다. 예, 애플에서 직접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죠.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초기에는 상당히 이제 그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에도 한번 나온 이제 그랬는데요. 다만 이제 이 제품은 이제 어떤 점에서 좀 약간 조금 제한적이냐면 이제 특화 제품을 만드는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부속품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이스의 보이스 오버가 예. 그 앱에 어떤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부속품처럼 있기 때문에 특화 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각장애인이라면 점자 관련, 뭐 보행 관련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뭐 API를 이용해서 네, 뭐 뭔가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드는 네, 게 서드 파티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참여할 네.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독립적인 제품이니까 그런 저변 확대를 하는데 좀 유리하다. 그러면 네. 그 실제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뭐 인증 받으면서 다운받도록 유료로 네. 하고 계신데요. 네. 그 구글 플레이에 올려서 좀 더 저기 그 광범위하게 맞습니다. 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이후로는 이제 우선 국내에서 기반을 좀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다진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제품으로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글로벌 제품으로 이제 가는 이제 데서는 이제 앱스토어에 등록을 해놓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이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정립이 안 되어 있었어요. 네.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 앱스토어에는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유료로 판매되는 게 가격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가격은 26만 원에 평균 26만에 팔았고요. 예. 얼마나 파셨어요? 230카피. 230. 네. 그러니까 네. 두 번 그 프로모션을 해서 프로모션해서 네. 이렇게 저희가 그 행사를 해서 네네네. 팔았어요. 네. 230명의 그 사용자가 지금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기 판매는 유료에서. 2012년도에 1차 테스트 배드로 팔았고요. 네네. 제품. 그다음에 2013년도 1월 달에도 한번 팔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그 팔고 난 다음에 그 피드백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오늘 그 우리 AT 랩이 지금 이제 여기 나오시게 된 거는 사실 SK에서는 브라보 리스타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브라보 네. 리스타트 정말 강력 추천하는. 그렇죠. 40대 이상이면 45세 이상. 예. 네. 그런데 이면. 3기부터는 조금 바뀐다고 하네요. 그래요? 3기부터는 청년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청년 받으면 안 되는데. 특색을 대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네. 예. 실력이 네. 그 좀 중장년층을 예. 위한. 예. 청장년층을 예. 위한 그 특히 장년층을 위한 예. 창업 프로그램으로 지원 프로그램이고 예. 대단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렇죠. 장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돈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예. 멘토링도 제공하고 예. 그리고 SKT에 엄청난 협력을 또, 제공하고 예, 있는데 마케팅이나 그 프로그램을 뭐 아시는 대로 잠깐만 좀 소개를 하시죠. 어떻게 이번에 2기에 되신 걸 알고 있는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저희, 해주시죠. 저희는 교육도 많이 받고요. 지금 현재 린 스타트업 교육도 받고 있고요. 네. 심리 상담 교육도 받아요. 그래서 8번의 그 심리 상담 케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멘토들하고도 또 교육도 받고 있고 또 상의도 받고 있고 저희는 또 그 프라보노가 또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네. 저희 프라보노라고 하면 SKT 직원의 자원봉사자 해주시고 수시로 그냥 문자 뭐 이메일 거기에다 대답해 주시고요. 또 담당 부장님들이 저희를 또 다 케어하고 있어요. 그냥 네. 담임 네. 선생님처럼 케어해 주시고 계시죠. 네. 네. 송 대표님 저기 지금 멘토 지금 하고 제일 멘토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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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 제가 좀 이렇게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멘토가 아니라. 아, 왜 그러세요? 네. 저는 예. 여기 그 나갈 때 어디 가냐 그래서 제가 오늘 쫄토 나간다 그랬더니 너무 부러워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대표님이 우리 멘토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위로를 좀 해줬습니다. 아, 예. 네. 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 한마디로 그 브라보 리스타트를 뭐 평한다면 뭐 그 예, 평을 한번 해주시고 느낌과 그리고 그 앞으로 지원하시려고 한 분에게 조금 뭐 한 말씀도 해주시죠. 저희는
정말 외롭게 지금까지 힘들게 왔다가 SKT 브라보 그 프로그램에 브라보 선정이 돼, 브라보 리스타트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재기가 된 될 수가 있었고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아마 그 SKT하고 협력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고요. 또 반드시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잠깐만요. 뭘 해내실 건가요? 돈을 벌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런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좀 매칭해줘서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거는 원래 있어요. 예. 제가 또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네. 근데 저기 원래 장애인 용품은 지자체나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이런 데서 구매를 해줘요. 구매를 해주면 그분들이 이제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이제 항상 그 프로세스가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이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네. 이게 이런 시장을 이제 보조공학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 일정 정도 제품을 구매하고 잠깐만요. 이 정도 네. 가까이 되면 네. 예, 말씀해 주세요. 구매하고 다시 장애인분들한테 이제 보급하는 네. 형식인데 저희 대표님이 이제 갖고 계신 이제 철학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분들 기존의 이제 보조공학 시장에 이제 시각장애인분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수혜자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품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우려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장애인분들도 엄연히 소비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맞춰진 제품은 퀄리티가 높겠죠. 그래서 이제 보조공학 시장에 너무 의존하는 어떤 이런 비행보다는 좀 더 그 좀 자생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대표님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저는 이제 제품으로 들어가서 이 제품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전맹자 또 아까 그 약시를 가진 그런 분들인데요. 대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돼 있고 그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제 정부 공식 통계가 시각장애인 분들이 24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맹 그 아니 전체 시각장애인 그 전체 시각장애인입니다. 네. 등록된 네. 시각장애인이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3,800만 명이 되는데 이 3,800만 명은 전맹뿐이에요. 네. 전맹뿐이고요. 그래서 시장은 그 작지는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은 되고요. 이제 더더군다나 이분들의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이제 재활 도구를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다는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또한 이제 플레이어가 적은 거죠. 이 시장의 플레이어가 예, 훨씬 그렇겠죠. 적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시장은 시장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적고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아직 그 BM은 충분히 살아있는 곳이다. 그 지금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네. 아직 높지 않은데 높지 않은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제품은 이제 가격 저항이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시각장애인의 핸드폰과 같이 이런 통신 제품의 보급률을 만약에 묻는다면 그는 일반인 우리 정한인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정한인들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재활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보급률은 거의 100%로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다만 이제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현재 좀 과도기고 네. 중요한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갖고 싶죠. 당연히 네. 갖고 네. 싶고요. 기능 자체가 워낙 다르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은 네. 이거 기대치가 높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면 나는 이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제 쇼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나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날 거야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아니고요. 자기 그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한 욕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일반인 인식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그래서 당연히 갖고 싶고요. 그런데 현재 보급률이 높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이제 그 소비자가 이제 감수해야 됩니다. 아 이게 동작은 잘 될까?
배우는데 어렵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컴퓨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컴퓨터인데 이게 아, 뭐 전화 거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전환율이 높은데 연세가 있으신 시각장애인분들은 조금 이제 주저주저하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잠깐 쉬었다 네, 가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저희 매번 이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예, 그 디캠프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예. 예. 이나리 센터장님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 저기 그 제가 좀 지친 것도 있고 예. 있고요. 그래서 7월 2일이 마지막 시즌 2 예. 촬영을 하기로 일단 예.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7월 8월 뭐 7월 2일까지 촬영하고 두 달 쉬고 예. 9월 초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시즌 3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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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할 수 있는데 예, 뭐 이유 대표님이 제가 좀 피곤하시다고 해서 예. 예. 이유 대표님이 뭐 워낙 요즘에 뭐 잘 나가셔가지고 아니 뭐 하여튼 체력이 좀 떨어져서요. 예. 좀 보충 좀 하려고 여름 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작년에도 저희가 두 달 쉬었거든요. 그래 좀 알차게 꾸며서 올려고 했는데 뭐 똑같은 뭐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에도 정말 알차게 예. 예, 꾸려서 예, 다양한 코너로 예, 시즌 3를 준비하도록 하고요. 예. 제가 이유 대표님 네. 여러 곳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쫄지마 창업 스쿨 뭐 어떻게 내가 보고 있습니까? 예, 쫄지마 창업 스쿨 이번 주 6주 차 해가지고 이창수 대표님이 파이브락스 아, 예. 린스타터 번역자이시기도 한데 또 강의가 잘 진행이 됐고요. 한 세 번 정도 남았습니다. 예. 마지막 강의는 제 강의입니다. 6월 9일인가 아마 그런데요. 예. 예. 저기 그 기업가 정신? 아니요, 아니요. 재무제표 아주 쉽게 읽는 법. 크으, 예. 별걸 다 하시네요, 이제. 아니, 왜냐면 제가 경영학 그 회계 듣는데 D를 맞았거든요. 아. 그래서 D를 맞아도 이제 강의를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가 D 맞은 거는 제가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회계를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아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구나. 회계를 아, 못 알아듣는 거는 저 우리 회계가 그 어려워서 S모 문제가 대학에, 아니라 예, 에스모 대학에 계신 예. 그 교수님 예, 혹시 그 예. 교수님 지금도 계시죠? 아 예, 그분 유명하시죠. 예, 신한 은행 거기 사회이사도 하시고 아,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 네, 하여튼 예. 그분한테 두 번 들었죠. 아, 예. 다시 들을 때는 제대로. 그때도 아 그분 어렵게 가르치세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회계는 되게 쉬운 과목인데 어렵게 가르치시더라고 많이. 그래서 제가 그걸 깨치고 나서 예. 쉽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재무제표 쉽게 읽는 법 이런 강의를 알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예. 참 저도 한번 듣고 싶고 한번 오십시오. 저희 애도 보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사실. 예, 하여튼 저기 제가 그뭐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예. 국내 최고로 쉽게 가르칠 아, 것 같아요. 들어보셨? 6월 9일 날. 네? 6월 9일 날인가 할 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저녁 7시. 저녁 7시에 저, 예. 저희 애도 바로 가서 비전공자도 딱 2시간 들으면 재무제표가 보이는. 예. 딱 아주 예. 예. 기적의 네. 프로그램. 네. 기적의. 아, 기적까지 아니고요. 근데 신경 많이 썼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 오시고요. 하여튼 뭐 곧 여름도 되고 그래서 예. 예. 쫄투는 계속 예. 이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네. 그 저 질문을 좀 몇 개 질문을 받고 저희도 네. 예, 하기로 하죠. 예. 질문.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프로그램 특징이 입력 방식은 터치로 하고 출력은 TTS로 하는 건데 입력 방식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음성인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식은 채택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네, 이사님. 예.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아, 저희가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입력 방식이 다양하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키보드의 터치 방식도 있고 음성인식을 활용한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입력 방식에서는 이제 연속으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입력 어떤 특성이 좀 반영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필기 입력도 있어요. 그래서 입력 방식이 좀 다양하게 이미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카톡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그럼 답장을 네. 보낼 때 네. 이사님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카톡 답장을 보내십니까? 저희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고객분들의 대체로 피드백에 의하면 간단한 이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답변을 하고 하는 형식은 이제 그 음성 인식. 아, 음성 인식을 많이 예.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좀 길게 가면은 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그래도 길게 가도 거죠? 이제 음성 인식을 많이 쓰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속 입력 잠깐 뭐 음성을 입력하다가 취소 그러면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뭐 삭제 그러면 앞자가 이제 지워진다거나 뭐 이런 이제 음성 명령을 동시에 입력하면서 내릴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네. 뭐 수월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문. 예. 예, 두 번째로 이 보조공학 시장에서는 정부나 일반 보조 단체가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은 자립할 수 있는지 못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 군데도 지금 예를 들어 청년들이 만들었던 예전 유명했던 그 보청기 같은 경우에도 최소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를 이제 장애인들이 내는 이런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도 이렇게 자립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26만 원씩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는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BM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조공학 시장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은 형식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26만 원이나 26만 원에 230카피가 팔렸는데 그만큼 니즈가 이제 분명하다는 거죠. 이게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팔린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브라보 리스타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도움을 많이 고민하고 네.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 마지막으로 예. 질문 드린다면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다음에 국제로 나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TTS를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일본어 같은 경우 띄어쓰기 안 되니까 TTS가 힘들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 특징도 또 갖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으신지. 그게 저희 좀 경쟁력이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TTS 자체를 다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영어는 저희가 이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네. 일본어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TTS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이 좀 특별합니다. 예쁘고 친절하게 읽어주는 TTS를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각장애인분들이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요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소설책을 읽고 책 같은 거 읽을 때 친절한 메시지는 안내 메시지로서는 적정하지만 책 읽을 때는 대단히 어색하게 네.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의 그게 그 설계 당시부터 그게 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네. 있습니다. 예, 네. 더 질문을. 네. 예. 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제가 보기에는 구매자 풀이 아까 26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한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뭐 한 번에 판매를 하는 형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월 정액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것도 이제 앞에 내용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제 BM 전략의 하나입니다. 가령 저희가 이제 플랫폼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제품이 카카오톡 같은 이제 플랫폼 제품으로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죠. 뭐 커머스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알림 정보 있죠. 뭐 복지 관련 알림 정보 서비스를 네. 할 수 있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BM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존의 26만 원의 방식은 채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다음 질문.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어플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가격을 조금 낮추더라도 부가 서비스 예를 들어서 그 자연 음성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뭐 성우분들 아까 말씀은 해 주셨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는 없는지. 네. TTS에 대한 니즈는 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실체를 TTS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만큼 TTS 비중이 상당한데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TTS가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어떤 커스터마이징 없이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각장애 특성을 상당히 그 잘 접목시켜야 이제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기본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부분 유료화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다른 BM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예. 뭐 그 저희 제품의 앞으로의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가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BM보다는 개발에 관심이 많아서 네. 뭐 게임도 만들자 뭐도 하자 우리 그 박 대표님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요. 네. 시각장애인들도 사람인데 게임 하고 싶죠. 네. 당연히 시각장애인 뭐 게임이 하나 나온다고 보면 뭐 엄청난 이제 폭발력을 그거는 뭐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할 건 많지만 지금은 당장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이제 BM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 당장은 어느 정도 안전망을 BM에 대한 안전망을 좀 확보하는 데 쪽에 지금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이 제품이 좀 안정적으로 좀 그래 자리 잡으면 시각장애인용 게임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블리싱해도 상당히 뭐 그거는 왜냐하면 니치가 분명히 있는 시장 같아서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제 예, 욕망은 예. 그렇습니다. 앞쪽에 전제가 중요하죠, 그죠? 예, 이 제품이 좀 자리를 안정, 안정적으로 예, 좀, 예, 자리를 잡은 예, 예, 잡은 다음에 예, 예. 자리를 잡으시면. 예. 예. 아 근데 그 SKT에게 좀 뭐 이렇게 이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거기서 이제 지원은 물론 잘해주고 계시지만, 네 뭐. 예, 그래도 이런 쪽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예. 저희는 이제 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같이 보급하고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액세서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액세서리를 같이 해서 제품화하면 더 많이 팔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SKT에 있는 네.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서 같이 상생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도 계속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이 제품은 그 제가 보기에는 나름 여태까지 뭐 판단하기에는 세계에서 뭐 나름 수준에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대표님이나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어디에 가서 뭔가 이렇게 뭐 발표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스크린 리더 솔루션은 우리 거하고 구글 거밖에 없다. 근데 그 잘 믿지를 않으세요. 근데 저희가 그 매일 그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이 저희 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구글 것보다도 더 뛰어난. 네. 아, 그렇죠. 네. 아, 최강이라고 네. 생각하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네.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찾아오고 연락 오고 뭔가 시장 진출을 하자라는 예,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는 예.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예. 제가 어쩌면 CNN에 나갈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제 세상에 내보낸 거고 네. 방송도 이렇게 처음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희 쇼트가 뭐 아주 작지만 그래도 네. 호주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아, 나는 봅니다. 네. 예, 지난주에 호주에서 예. 애청자께서 예. 출연을 하셨죠. 예, 깔때기 타임이 끝났지만 이게 예. 진정한 깔때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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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네.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예, 이 대표님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니 그 꼭 필요한 시장에 꼭 이건 경제적인 뭐 어떤 뭐 투자 수익성이라든지 경제 논리를 따지지 않고라도 존재해야 되는 비즈니스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사실은 뭐 거대 기업이나 국가가 해준다면은 도와준다면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된 모르겠어요. 이게 전 세계 뭐 직접 그 시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개발하신 이사님께서 개발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각장애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뛰어난 제품인 것 같은데 이런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도 팔리고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아직 널리 보급이 덜 됐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받는다면 좀 기업으로 그런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꼭 필요한 영역이라서
여기는 만약에 기업으로 어떤 그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기 힘들다면 누군가 반드시 도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자, 회사에 돈은 필요하신가요? 네. 예, 얼마나 네. 필요하신가요? 네. 지금 지금 저희는 기술은 다 되어 있고 예. 능력도 되니까 예. 그냥 네, 사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제일 두려워요. 다 돼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예, 하여튼 네, 다 돼 있다고 치고 뭐 세강 최강이니까 예. 네. 그렇게 예. 얘기하고요. 그냥 계획할 수 있는 자금 그러니까 저희는 마케팅 쪽에 네. 그동안 열심히 해본 기억이 좀 없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마케팅 쪽에 좀 일을 하려고요. 그래서 네. 한 3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3억 정도. 3억 정도. 네. 네. 3억 정도면은 좀 네. 많지 않나요? 마케팅 쪽에 해외까지도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저희가 게임도 만들고 예. 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 분야로 이사님 뭐 특허도 이렇게 좀 그 출연하고 그런 건 어떤가요? 저희가 특허가 13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국내 뭐 PCT, 뭐 국제, 또 미국, 일본 뭐 이렇게 예. 특허가 13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는 지금 PCT 출원 중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간단하게 코멘트나 드렸고요. 그 예. 우리 AT랩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보면 볼수록 이렇게 그 빛이 나는 기업이라고 할까요? 네. 알면 알수록 그 안에 뭐 그 보화가 들어있는 그런 듯한 회사입니다. 네.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좀 약간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깊이가 있고요. 기술의 깊이도 있고 그리고 사업의 가능성도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네. 그런데 사실 좀 인재가 두 분밖에 아직 없다는 게 예. 좀 약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네. 능력 있는 분이 한두 명만 더 있어도 큰 네. 일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네. 아쉬움이 들고 또 어떻게 그런 분들을 독립화시킬 건가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품에 관한하는 나름 수준이 제가 다 비교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신 김정희 이사님의 기술력은 상당한 그 이 프로그램 능력을 네. 정말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수준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님 이제 우리가 예, 저는 예 1억 5천. 1억 5천. 예, 투자하도록. 예, 저 예 1억 5천 투자를 검토. 네. 예,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좀 3억은 다는 아닐 것 같고요. 저도 2억을 투자 2억.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